이번에는 돈에 관한 꿈의 멍 10가지입니다.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므로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꿈에 돈이 나왔다면 너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아직 꿈에 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돈이 가득한 금고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꿈. 사업체의 자금난이 해소가 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돈 가방을 땅 속에 묻는 꿈. 걸음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렸다면 잠시 멈추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꿈. 아직 취업 전이거나 대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꿈을 꿨다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직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돈을 훔치는 꿈.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들어와서 행복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마디로 횡재수할 꿈입니다. 복권이나 경품 등에 당첨되거나 재물을 얻게 될 꿈입니다. 다섯 번째, 거스름 돈을 넘치도록 받는 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풀리게 되거나 일과 권리 등에 있어 풍요로워질 것임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곧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돈 지갑에 지폐가 꽉 차 있는 것을 보는 꿈. 재물이 원하는 만큼 생기게 될 아주 좋은 꿈입니다. 일곱 번째, 누군가에게 수표를 주는 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일이 조만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지시나 명령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금고가 열려 있는 꿈. 생각지도 못한 재물을 맞이하게 되거나 공부하고 있는 학문을 통해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는 꿈. 꿈에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는 꿈은 아주 뜻밖의 행운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이꿈 또한 횡재수 꿈으로 복권이나 경품 등에 당첨될 수 있는 꿈이라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재물 운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볼수 있음을 의미한답니다. 열 번째, 땅이나 집을 팔아 돈을 받는 꿈. 돈 받는 꿈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은 꿈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현실에서도 길몽에 속합니다. 회사를 다닌다면 승진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할수 있고, 직업이 없다면 생각보다 좋은 곳을 들어가서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할수 있게 됨을 의미한답니다.